부산과 경남, 여수, 광주, 목포 등 남해안 5개 MBC가 민선 7기 시작과 21세기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금은 남해안 시대라는 공동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동북아 해양수도이자 물류허브인 부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길이 6m 크기의 컨테이너 만 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 부산시당에서 그 위용을 자랑하며 신속한 선적과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처리된 컨테이너는 모두 2천만 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물량이 부산을 거쳐갔습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70% 이상이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고 화물 행산지만 바꾸는 환적 화물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돌아가는 부산항에 자동화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탑승을 해서 조작을 했지만 지금 원격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결국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출입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업으로서 부산항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현실화돼 남북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면 바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물류의 아시아 기점이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은 물류의 관점에서 부산항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특히 해운 보증과 선박 금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육성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과 금융과 비즈니스가 집중되는 고부가가치 미래형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남해안 투포트 중 하나로 항로 추가와 물동량 확대로 세계 10위권 항만에 도전하고 있는 여수 광양항과의 협력과 경쟁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